오늘의 감동사연 뭐 하나 감동사연. 아우, 나 네, 이거 듣고 싶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한 그릇. 이전에는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맏며느리로 살림을 하는 주부였고, 밥집을 하게 되면서부터 매일 밥을 짓는 일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밥을 하고 그네들은 먹어주는 역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밥을 뚝딱 잘 차리는 요리사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저도 아플 때, 피곤할 때, 슬프고 지칠 때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정성 들여 차린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둘째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제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시장을 가는 길에 동네 윤씨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얼마 뒤에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밥 한번 해줄 테니까 와서 먹으라고. 동네에서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터라 저는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아줌마네 집에 갈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자꾸 약속은 미뤄졌고, 그러다가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아주머니도 어느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셨는데, 그날 마주칠 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바로 와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끝내 바로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동네 다른 아주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윤씨 아주머니네로 달려갔습니다. 그집 앞에 작은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요. 아담한 집이었지만 따뜻한 온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우리를 웃으면서 맞이해 주었고, 식탁 꽃병에는 마당에서 꺾은 작은 꽃송이가 꽂혀 있으며, 하얀 도자기 그릇에 물김치며 마른 반찬들이 아주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죽을 써주신다며 잠시 죽을 쓸 동안 입가 심하라기에 나박김치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울렁이던 속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아줌마는 미리 음식을 해놓으면 맛이 없다고 즉석에서 잣을 갈아 잣죽을 쑤어서 백도자기 사발에 저에게 담아주었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친정집을 떠난 후로 그 누구도 제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식사를 하다니 눈물을 꾹 참고 맛있는 잣죽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죽한 그릇을 다 비웠고요. 그날 신기하게도 입덧이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희끗희끗 눈발이 날렸지만 저는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레 차려주신 이웃의 따뜻한 음식을 먹고 정을 받은 뒤였을까요? 너무도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라는 사연입니다. 감동이야. 와. 그 저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임신을 하면 입덧도 하고 그러는다는데 정말 힘든가요, 그게? 그렇죠. 힘들어요. 저도 어머. 뭐 아이를 잃어보긴 했지만, 몸도 힘들고요. 너무 괴롭고요. 뭐, 어머. 그거는 이게 몸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 참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게 정신적인 교감은 해줄 수 있지만 결코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도대체 느낄 수가 무슨 없으니까. 입덧이 왜? 아 그게 참. 입덧이 왜 오바이트 혹시나 아 그런 해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막 토가 나오고 옛날에 뭐 비리가 술 있는데, 먹지 그렇지. 못해. 그 느낌하고 같아요. 그래요? 아 아우, 그런 냄새만 거구나. 맡겨도 막 역겹고 아 혹할 것 그런 같고, 거구나. 굉장히 불편하겠죠. 야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되게 서럽다잖아요. 뭐 먹고 아 싶은 게 그래. 갑자기 희한한 게 먹고 싶고, 뭐 그래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저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동 사연을 보내줄 때마다 정말로 여기서 감동을 맨날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감동 사연도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정의, 그 당첨이 되면 소정의 선물도 보내주고, 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좋고, 가재 좋고,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이웃이 이렇게 누군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웃분이 챙겨준다는 게 말이 쉽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저도 옆집에 이웃분이 계신데 저희 네. 아파트에. 네. 근데 이사 갈 때부터 지금까지 네. 농사 지은 걸 하나씩 문 앞에다 이제는 놓고 가요. 자꾸 우와. 전화하기 힘들다고. 그랬을 때 네. 그렇게 농사까지 힘들게 지어서, 그러니까 농사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드실 것만 이렇게 하는데 꼭 갖다 주시고 챙겨주시니까 네. 항상 저도 이제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그래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준호 씨도 알겠습니다. 이웃한테 잘하시죠? 저는 뭐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한지 뭐다 알아요. 그냥 아유, 뭐 그냥. 저한테만 잘해주시면 되는구나. 네,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